멘트 시간 강의를 통해서 뭐를 배우셨죠? 네.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세포인데 이 세포의 성질과 이 능력,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 세포핵이라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유전자다. 자,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다. 유전자는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네. 켜지고 꺼지면서 또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생긴 경우에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 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T세포가 암세포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하면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진다. 네. 켜져서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의 모양까지도 이렇게 변해. 예. 네. 이것이 이제 세포의 활성화라 그래. 세포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그리고 우리 만약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예, 이 병균, 병균들 이 병균이 병균을 어떻게 잡느냐? 이 백혈구가 눈도 없으면서 병균이 있는 쪽으로 뭐를 촉수를 쫙 뻗어. 뻗어서 이거를 쫙 잡아가지고 쫙 끌어들여. 그래서 이건 벌써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예. 이런 함정이 생겨. 예. 그래서 이 병균들을 끌어들인 병균들을 해서 들이마시듯이 마시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문을 닫아서 그 병균을 죽여버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환자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유전자들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T세포가 작동을 잘 못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없어. 그 원인은, 이유는 뭐라고? 힘을 받지 못해서 그래. 뭐가? 유전자가. 아. 그러면, 이 참, 그 힘을, 우리가 그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가, 암세포가 생긴, 예를 들어서, 간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다 몰려들어. 이동을 해. 이 T세포들은 암세포가 뭔지도 모르면서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
예. 네. 그 이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또, 일단 이동을 해서 암세포에 접근하게 되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거기에도 이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힘의 원천이 뭐구나? 어디에 힘이 있어요? 진. 아는 것에, 아는. 내가 알면 그 힘을 받아. 이야, 이것이 진리구나. 그렇구나. 이야, 정말 감사하다구나. 어?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또 뭐예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 진, 선, 미를 내가 알 때, 그러니까 이 힘은 언제 받는 거라? 내가 알 때. 그 이 안달, 모르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줄을 모르면 그 힘은 못 받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힘, 뉴 스타트는 이 힘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이 전자파 뭐 이런 치료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힘.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학은 뭐의 의학이라고 그래요? 기의학이라고 그러죠. 기. 그렇죠? 네. 기.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기의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다. 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한의학의 문제는. 그럼 기가 뭐냐? 물으면, 얼버무려요. 기라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대답이 뭐예요? 뭐, 기는 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라는 말 오랫동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기라는 그 자체가 그 정체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거를 알 도리가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유전자와 기와의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유전자를 몰랐기 때문에 유전자를 모르면 이 길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 이 힘의 그 본질을 진선미를 알 때 진선미 속에 있는 그 기를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 진선미가 합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이 놀라운 정말
사람을, 우리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사랑하네. 그러나, 이런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 이 자연 속에 뭐가 있구나? 예? 이 자연 속에 뭐가 있어요? 진선미가 있고, 이 자연 속에 힘이 있어. 그래서 자연. 그래서 자연 치유력. 우리 몸을 병을 치료, 치유시키는 그 힘이 자연 안에 있다. 그 자연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 자연 안에 있는 것이 진선미요. 이 봄이 되면 이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아주 확실하게 느끼죠. 진선미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뭐 하지 않는 사랑이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햇볕처럼 차별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에게도 햇볕은 햇볕이 비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햇볕은 비치는 그런 사람. 예. 비처럼 내리는 사람. 선한 사람에도 비가 내리고 또 악한 사람에게도 비가 내려. 그런 사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연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자연 치유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자연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뭐 개똥쑥이니 뭘 먹고 낫는 게 아니라 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런 놀라운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 속에 병균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랑의 힘이 작동을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제가,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그렇잖아요. 만약 이 자연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현상이 암세포가 생기거나 병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병균을 죽여주고 암세포를 죽여줘서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힘. 그 힘이 사랑 아니에요? 네. 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사랑이 존재, 사랑이라는 그 힘, 그 신비로운 힘, 그 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받아지는 힘? 알 때. 어떻게 할 때?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음으로 받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이 자연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네? 스스로 자입니다. 스스로 자. 우리가 뭐 자동차, 자동 이러면서 이 자자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자동차도 뭘 받아야 돼? 기름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가 충전돼서 전기가 있어야 돼. 자동차라고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자자를 잘 몰라요. 요즘은 또 뭐 자율주행 그러대요. 그렇죠? 자율주행. 그럼 자율주행은 스스로 움직여요? 안 해요. 그것도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운전자가 지금은 무슨 능력을, 무슨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가라라고 어떻게 해? 운전자가 뭐 해야 돼요? 지시를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돼. 그렇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움직입니까? 아니야. 사람이 우리가 다 지시를 내려야 돼. 자판을 탁탁 치고 탁 해야 자율주동차,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타면, 운전자가 타면 자동차가 내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오늘 우리 주인님이 부산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자동차가 알아서 부산 가요? 아니지. 주인이 뭐라 그래야 돼? 부산 가자 해야 가는 거죠. 그 속도는 얼마로? 그래서 주인이 지시를 해야 돼.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 그래서 이 봄은, 여러분, 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봄. 봄이 뭐예요, 이게? 봄. 봄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봄. 뭐 만물은 뭐 여름에도 보는데요. 그렇죠. 봄이 되면 겨울에는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싹이 트고 참 그게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생기. 예. 네. 힘이 들어와서 겨울에는 일어나지 않던 현상이 봄이 되면 일어나서 이 우리가 봄은 뭐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뭐를 본다는 거예요? 생명 현상, 생기, 그 힘을 보는 데.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생기. 생기를, 이 힘을 보는 계절이 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치유는 봄에 제일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네. 박수! 여러분.
사실 이 여기서 뉴스앗 프로그램 한 지가 10년이 조금 이제 넘는데 그 10년 전에는 벚꽃이 4월 말에 피었어요, 여기. 근데 이제는 3월 말에 피어.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튼 이 벚꽃 만개 때 탁 이 프로그램을 한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 자연의 그 봄을 정말 이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봄을 즐긴다. 그래서 봄에는 뭘 보고 있다 우리가? 이 생명, 이 생기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 꽃이 아름답다. 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면역력. 왜 면역력이 올라가요? 와, 아름답다 할 때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는 것. 아름다움이 안 느껴지더라도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아름다움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생기가, 그 힘이 어떻게 돼서 못 느껴요, 내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것은 내가 걱정이 너무 많고 의심이 너무 많고 네? 그 기가 막혀서 그래. 네? 내가 너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네? 한을 품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게 막혀가지고 사람들은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네, 막혀서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나의 유전자를 기로부터 기를 막아서 내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하니까 기가 막혀서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두려움, 근심, 증오심, 분노, 억눌러 놓은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봄이 좋은 모양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덜 복잡한데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꽉 막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 벚꽃을 한 시간이라도 보고 가서 사람들한테 나중에 집에 가서 야, 그 설악산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할 때마다 어떻게? 유전자 켜줘요. 그래서 그 힘은 내년에도, 야, 작년에 설악산 갔거든. 와, 환상적이야. 그럼 그때도 켜줘요. 이 힘은 신비로운 힘이야. 이런 빛, 전기, 빛은 그 시간만, 그 장소만 떠나고 시간만 지나면 효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힘이야.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힘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 없어요. 한번 받았으면 그 생각을 나중에라도, 1년 후에라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받는 게 힘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다 종아리 걷고 어머니가 매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뭐 했냐? 숙제 했냐? 자꾸 이제 글에 싸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는 게 좀 편했어. 근데 어머니 무서워서요. 근데 우리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상구를 무조건 사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서 좋아. 그 외할머니는 벌써 여러분 돌아가신 지가 60년이 됐어. 그런데 60년 후에 오늘 78세가 된 이 손자가 그때 생각을 해도 아직도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힘, 그 외할머니의 사랑의 힘은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영원히 살죠. 죽음이란 건 뭐예요? 힘이 완전히 차단되면 그거는 모든 유전자는 팍 꺼지고 몸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뭐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 힘 안에서는.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 안에서는. 네. 그러면 그건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도 효력은 있어. 외할머니 생각을 제가 아무리 해봐도 죽기는 죽어요. 왜? 외할머니 생각도 외할머니 사랑도 누구 어떤 사랑이니까? 예, 네, 차별을 하는 사랑. 왜? 자기 외손자니까. 자기 외손자 중에도 뭐예요? 첫째 외손자니까. 그러니까 뭐 상구만 사랑했어, 우리. 예. 네. 자, 그래서 그 외할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 유전자가 꺼져서 마음이 상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는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예, 아시겠죠? 이제는 외할머니보다 더 저를 사랑하는, 진짜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어렴풋이나 알게 돼 가니까. 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뭐예요? 유전자가 안 꺼져. 예. 네. 면역력도 강해.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야, 이런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렇게 선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진실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힘을 받아서 켜지면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화되기만 하면 암 같은 것은 문제가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느 정도 켜져가지고, 면역력이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하면, 자, 여러분이 저녁에 강의를, 첫 강의를 듣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야, 면역력이란 것이 그런 거구나.
아, 유전자가 있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하루 지나면서, 그럼 특히 이 봄,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 기분은 꽃을 봐도 별로 밝아지지가 않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연습이라도 해야 돼. 한번 꽃을 보고 어떻게? 혼자서 와 하고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향기도 맡아보고 이 향기가 벚꽃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너무 좋아. 그래서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 저절로 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 소리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럴 때도 자꾸 맞는 연습을 하세요. 왜?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온 여러분의 그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강의 시간에 박수 치는 거, 함성 지르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야 하고 힘껏 치면은 칠 기분이 안 돼서 안 칠 때는 잘 안 켜줘요. 그러나 칠 기분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은 칠 기분이어서 박수 칠 때 나도 뭐요? 일단 치고 보자. 그러면 안 칠 때보다 유전자가 팍팍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내 유전자를 막고 있는 것을 자꾸 밀어내야 돼. 그냥 이 길을, 내 길을 막게 하는 그 어두운 기운.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나는 별로 박수 칠 기분이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길을, 여러분의 그 유전자를 막고 있는 그 어둠의 기, 예, 기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그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웃어워야 웃고 싶어야 웃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맞는 말 같아도 여러분 웃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일단 웃으면 웃고 싶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연습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자연 속에 진선미 곧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지우력은 이 자연으로부터 온다. 진선미로부터 온다. 이 자연 속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 그래서 이 스스로 자, 이거 참 중요해. 스스로 자. 아, 스스로 자. 요건 뭐예요? 원어. 그를 연.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있어. 그게 자연입니다. 아시겠죠? 자연. 영어로 자연은 뭐라 그래요? 네? Nature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네이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이처는 자연이지 뭐. 그런데 본래 네이처라는 단어는 자연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네이처는 무슨 본래 무슨 뜻이냐면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성질.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을 성질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성질? 무슨 성질?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질.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질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네. 그렇죠. 그 본래 그래서 그래서 저는 미국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네이처라는 말을 또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때 성격이 참 좋은 아이다 라고 할 때 good natured 그렇게 써요. 성격이 참 좋은 학생이다. good natured student, good natured boy, good natured nature. 여기다 D, good nature를 붙이면 성격이 아주 좋다. 이렇게 돼. 그래서, 참, 그러면, 자연이라는 말, 그렇죠? 말은 사랑이란 말과 통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랑은, 그 힘은 스스로 있는 힘이야. 그렇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스스로 아름다워.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 있으면, 무엇은 사랑이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네.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성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게? 하나님의 이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죠. 여호와가 무슨 뜻이게? 예, 네, 스스로 그렇게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있는 예 네, 존재. 자, 스스로 있다는 말. 여러분, 여기에, 예? 지금, 이 컴퓨터가 있어요. 스스로 있지요? 이 컴퓨터가 스스로 있지요?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이 건물이 스스로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는 고체도 있고, 이렇게 수소 같은 거는 기체고, 예, 물은 액체고, 물은 끓이면 기체가 되고, 예.
그런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말. 그러면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셨나? 원자 핵으로. 원자 자, 보세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 핵은 스스로 있다고요? 자, 원자 핵을 보면, 원자 핵 안에 열어보면, 이런 양성자, 핑크색 양성자가 있고, 노란색, 뭐예요? 중성자가 있어요. 여기에 뭉쳐 있어요. 박사님 저거 스스로 있잖아요. 천만에. 자,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양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에 대해요 확실하게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도 힘이 필요해. 아시겠죠? 무슨 힘이 필요해요? 원자력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자, 양성자가 양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이 양전기를 띠고 있는 이 양성자들이 점점 이 공간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붙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힘이 굉장한 힘입니다. 예. 근데 안 밀어내고 있잖아요. 왜 안 밀어내고 있게? 밀어내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증명했다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힘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 폭탄이 된다니까. 예. 네. 이 양성자가 어떻게 해요? 자, 이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힘이 탁 작용하는데, 이게 힘이 갑자기 탁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원자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은 모르는 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힘. 아, 힘.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 힘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그 힘을 가진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성격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놈까지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김정은이 몸속에 생기고 있는 암세포도 아직도 뭐예요? 죽고 있다. 그 사랑이, 그 힘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라는 것이다.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 치유라는 것이 무슨
뭐 쓸데없는 그 비싼 거 뭐 사 먹고 뭐 갈아 먹고 뭐 그거야 안 해요. 자연 치유는 이런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뭐예요? 나에게 올 때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힘으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어. 그런데 그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과 사랑이 어떻게 될까? 부딪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내 유전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없던 사랑이, 자, 없던 미움이 왜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배신감이란 것이 탁 생기면서 이 사랑의 기가 유전자에 도착하지 못하면 유전자는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그 사랑의 길을 막는 이것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것과 어떻게 싸우냐?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조금 더 듣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제가 자꾸 박수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좀 빨리빨리 착 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실에서는 박수를 치시지만 강의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핸드폰. 또 걱정. 예? 예?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목숨을 건 지금 투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어둠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이 빛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자연이라는 말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뭐 맞아야 맞아요? 사랑 맞아. 그렇죠? 그 사랑을 분해해 보면 그 속에 진실이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다. 이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이 진선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기 시작할 때 내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다시 켜지고 내 질병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자연 치유는 여러분이 이것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자연 치유는 일어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점점 그 길을 막는 그런 어둠의 에너지, 사망의 에너지, 나를 유전자를 점점 꺼가지고 그 길을 못 받게 해가지고 유전자를 꺼서 나를 점점 면역력이 약하게 하고, 예, 내가 이제는 행복감도 덜 느끼게, 잘 못 느끼게 하고, 이런 것을 싸워서 점점 이겨가면서 가면
여러분의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점점 켜지게 되며, 그래서 면역력이 어저녁 강의를 듣고도 조금 켜졌고, 오늘 강의를 듣고 더 켜지고 하면서 면역력이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조금 더 조금 더 생산하게 되며, 여러분,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그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들은 어느 세포를 제일 겁낼까? T세포들. 그렇죠? T세포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T세포들이 맥을 못 추고 빌빌하면 암세포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걱정에 사로잡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럴 때는 유전자 팍 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이야, 아름답구나. 어. 오늘은 최고 기온이 한 20도까지 간대네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막 최고 아닙니까 지금?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그래서 요즘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만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켜질수록 여러분의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위축되기 시작, 숨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는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을수록 암세포는 더 올라갑니다. 더 활발해져.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와, 그리고 정말, 진달래꽃,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철쭉꽃도 필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미 떨어져 있던 면역력이 쫙 올라가면 그것에 반비례해서 암세포들은 어떻게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쫙 이렇게 돼서 딱 균형이 딱 잡히면 암세포는 그 순간부터 활동 정지. 활동 정지. 그래서 그 암세포가 지금 내가 암 말기다, 사기다, 뭐 아무리 사기라도 일단 면역력만 강해지면 암세포는 사기라도, 뭐 의사가 나보고 3개월, 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일단은 뭐예요? 암세포는 면역력이 올라가면 암세포는 약해져서 활동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그대로를 유지하면서도 암세포가 활동을 어떻게 정지한다면 그 암세포의 활동 정지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시작되면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 15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암 동면 상태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암세포는 더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아주 성질이 악한 암에 걸렸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은 왜 여러분의 암이 악한 암인가 하면 면역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뭐예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암은 악한 거예요. 면역력이 아무리 악한 암을 가지고 있어도 면역력이 점점 강화되면 암은 점차로 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암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암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이다, 뭐 담도암이다, 또는 뭐 육종암이다. 이런 암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운 암에 속하죠. 그러나 T세포 앞에서는 여러분의 면역력 앞에 있어서 앞에서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뭐예요? 똑같습니다. 동일한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 만약 췌장암, 육종암이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힘듭니다. 뭐 그건 병원 치료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해지면 육종암이건 그게 췌장암이건 유방암이건 난소암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T세포 앞에서는 모든 암은 평등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받는데 전력을 두고 해야 돼? 힘을 받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들으세요. 또 들었던 강의도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걸 우리가 마음의 색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색인다는 말은 그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의 색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탁 새겨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성공적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암은 빨리 뭐 빠른 사람은 한 3-4일 만에도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동면 상태를 지나서 면역력이 더 암세포보다 강한 상태로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